오늘은 자연산 삼척목 벌나무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. 벌나무는 입장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. 그리고 또 줄기는 이제 떼줄기는 이렇게 파랗게 소박하게 납니다. 아, 파랗스러우네요. 아, 이쁘잖아, 그죠? 그리고 이런 묵은 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이렇게 저희 지금 묵은 데입니다. 이 삼척목은 이제 간에 그래 좋다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써요. 간 기능에 이제 좋다고.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겨울 여름에는 이렇게 잎사귀가 표가 많이 나는데 겨울에는 물단풍하고 조금 헷갈리는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. 약간 헷갈려요. 그래서 이제 그 김 사장이 우리 시청자분들 좀 보라고 저번에 비교 영상을 하나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. 그거하고 같이 한번 올려볼게요. 삼척목하고 물단풍하고. 이제 오늘은 햇대하고 묵은 대하고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, 잎사귀는 이렇습니다. 여기 해발 한1,100 정도 나오는데, 이게 있네. 그렇게 많지 않거든, 이게요. 아, 저 많지 않아요. 해발 1,100 넘었으면 잘안 보이거든. 800, 800, 700, 800이 제일 많더라고. 큰 산. 그래서 오늘 간에 좋은 삼척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. 침산에 왔는데,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아래서 293을 하나 봤기 때문에, 수색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좀, 요 영상 이어서 김 사장이 삼척목과 가장 헷갈려하는 물단풍을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세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, 아무래도. 오늘은 간에 좋은 삼척목을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. 묵은 나무는 이런 새끼.